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서울시 강남구. 안으로 들어가니 뭔가를 보며 대화를 하는 기술자들. 기술자들의 시선 끝엔 실감나는 입체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3D 디자인을 전문으로 입체 간판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입체 간판이요? 네네.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나 마케팅이 필요한 상업 공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3D 입체 광고. 이를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부른다는데. 저희가 만든 디지털 사이니지는 3D 광고 콘텐츠를 대화면에 제공하면 소비자는 역동적인 감정을 체험하게 되며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생생한 현실감을 표현하는 3D 입체 광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 네, 이게 사실은 눈앞에서 생동감 있게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평면 TV 화면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디지털 기술로 입체적이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오직 디지털 기술만으로 흔히 말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분해됐다 다시 결합되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시계에 좀 더 다양한 부품들이 활용됐다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작은 부속품들인 미세한 모양 하나하나까지 기술자의 꼼꼼한 손을 거쳐 3D 모델링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촬영보다 3D 모델링을 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야 하는데 일반 애니메이션 효과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지는 반면 이 애니메이션은 훨씬 더 역동적이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상공간 안에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튀긴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불이 폭발하는 그런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그 무엇이든 눈앞에서 실제 일어나는 효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업이 있단다.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각과 3D 공간 안에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야각을 맞추는 기술이 아나몰픽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다른 점을 이용한 착시 기술입니다. 노출될 광고판의 높이가 낮으면 사람의 시선을 맞춰 시야각을 낮게 잡고 사람의 시선보다 높이 있으면 그에 맞게 잡아준다고. 사람의 표준 눈높이의 기준을 잡아서 제작을 하는데요. 그래야 실제로 일어나는 이처럼 생동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D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은 특수한 환경에서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데 저희가 디지털 신호를 제어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실감나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형 광고판보다는 이렇게 꺾인 L자형 광고판이 더 적합합니다. 같은 콘텐츠도 일자형이냐 L자형이냐에 따라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는데 평면의 콘텐츠를 입체화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세상의 모든 사물은 XY, Z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가시화시킨 3D 시각화 기술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